안녕하세요. 광명세원병원 정형외과 관절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무릎의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치료 중에 특히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의 원인은 워낙인 굉장히 많습니다. 퇴행성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류마티스 관절염, 뭐 통풍성 관절염, 화농성 관절염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관절염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고 어르신들이 많이 아파하시는 관절염은 아무래도 연세가 들어서 관절이 얇아지고 연골이 얇아져서 아파지는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일반적인 연골은 연골이 깨끗하게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남아있어야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연골이 얇아지고 연골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속에 있는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관절의 마찰을 없애주는 작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고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에 물이 차고 아파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으로는 우선은 물론 통증이죠. 아프고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관절에 물이 차고 관절의 운동 각도가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무릎이 끝까지 안 구부러지거나 무릎이 끝까지 펴지지 않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관절이 점점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는 사진처럼 다리가 O자 다리가 되거나 X자 다리가 되거나 다리에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O자 다리 왼쪽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다리가 변형이 생기고 휘어지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 체중부하되는 부분이 체중부하되는 부위에 변함이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관절염은 점점 더 악화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은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정상적인 관절염이 없는 관절의 모습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뼈만 보이고 연골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골 부분이 비어있는 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위아래 뼈 사이에 틈이 얌전히 다 남아있어야 정상이신데 가운데 그림을 보게 되면은 빨간 동그라미 안쪽에 뼈 사이에 틈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모습이고요. 뼈 사이에 틈이 많이 줄어들어서 연골량이 줄어들어 있는 모양이고 이 정도가 되면은 한 3단계 정도까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4단계까지 나누게 되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심한 관절염을 나타내게 됩니다. 3단계 정도 되면 이미 중간 단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4단계의 퇴행성 관절염을 나타내게 됩니다. 위아래 뼈 사이가 거의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연골은 아예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고 통증과 변형이 굉장히 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치료에 있어서는 심하지 않은 단계라면 드시는 약들, 소염제라든지 여러 가지 진통제라든지 그 밖에 다른 약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데 퇴행성 변화라는 것들은 노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 와 있는 노화 현상을 이미 다시 회복시키거나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치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관절염이라는 것 자체가 염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주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기본적인 약물 치료의 목적은 염증을 없애주는 소염제 치료가 주가 되게 됩니다.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의 4단계처럼 아주 심한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결국에는 인공관절술밖에 답이 없게 됩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가장 왼쪽의 그림이 인공관절의 실제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모형에 이제 인공관절을 끼워놓은 모습. 망가져 있는 관절을 저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인공관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인공관절술을 간략하게 이제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 수술입니다. 첫 번째, 왼쪽에 가장 위에 있는 그림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순서가 되는데요. 이제 망가져 있는 관절 부위를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주변 뼈까지 포함해서 저렇게 일정한 크기로 일정한 각도대로 저희가 계산된 각도로 잘라내게 되고 계산된 각도에 따라서 인공관절을 저런 식으로 끼워주게 되는 그런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공관절을 하자고 하면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들은 결국은 이게 안전하냐라는 문제겠죠. 수술이 위험하지 않느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어르신들한테 하는 수술이시기 때문에 뭐 아주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도가 굉장히 크거나 그런 수술은 아닙니다. 큰 기저질환이 없고 기본적인 뭐 당뇨, 혈압 정도만 있고 하시다면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는 수술이시고요. 요즘에는 수술 기법 자체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아주 큰 병만 있지 않으시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인공관절의 수명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고 말씀드리기로는 15년에서 20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오래 쓰게 되면 인공관절이 길이기 때문에 닳고 망가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에 보시면 가장 왼쪽 사진이 인공관절 사이에서 이제 위아래 금속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특수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양을 보여주는 건데 왼쪽에 있는 모양이 이제 정상적인 모양입니다. 근데 중간이나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모양이 많이 해진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오래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속에 있는 저런 저희가 말하는 특수 플라스틱 라이너라고 하는 것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닳아서 망가지게 돼서 인공관절을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공관절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개량되고 기술도 좋아졌기 때문에 다들 저 인공관절 하는 사람들 예측으로는 30년 이상 쓰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측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통계는 지금 한 사람들이 30년 쓰고 나서 나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15년, 2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